이파트입니다. 이 티슈로 해서 이 곤충을 만드는 책자를 한권 받았어요. 이렇게 대충 훑어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바니시나 뭐 티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한테. 근데 찾다 보니까 요거 그 기름 같은 거 닦아내는 요런 이거 뭐 휴지 하여튼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나한테. 요거랑 기존에 이제 내 페이퍼 스컬프처 거기에 필요한 도구나 뭐 접착제 요런 것들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있는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화장지로 만드는 곤충 이 책자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싹 봤어요. 봤는데 말입니다. 나는 지금 화장지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키친타월이라고 그러나요? 달랑 요거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리고 그냥 풀만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만드는 방법들은 있는데 아 이것은 화장지로 작업한다는 데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거지. 이런 곤충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지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봤는데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아마 하다 보면 뭐 손에 막 화장지 붓고 난리 나서 아마 짜증낼 것 같습니다. 갖고 그리고 이제 저같이 많이 이제 페이퍼 아트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장지로 했다는 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출중해야지 이 작업을 하지. 저 또한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대충 여기 있는 센치 정도 그리고 올라와 있는 뭐 도안 정도로 해가지고 만든 거지 실질적으로 이걸 보고 안 했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일반 분들이 한다면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통통한 이런 조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요쪽만 보더라도 입체의 완전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그 일반 분들은 그 조형 감각이 아무래도 미술공부한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채색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채색이라는 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페이퍼 아트에서는 가급적 안 쓰거든요. 채색을 해버리면 뭐 똑같이 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아크릴 칼라나 이런 거는 두께를 줘 가지고 이렇게 좀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면들도 이렇게 보강을 해서 입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퍼 아트 작업에서는 물감을 웬만하면 안 써야죠. 그래서 이것도 안 칠해요. 안 칠하고 그냥 요 상태로 끝낸 거고요. 요것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요것까지만 하고 일단은 일반 분들은 하여튼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일반 분들은 못합니다. 못하고 페이퍼 쪽 많이 화장지 가지고 많이 노는 분들은 재밌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리고 이제 페이퍼 아트에서 여러 작업을 해본 사람들은 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더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하지만 화장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작업하신 일본 작가시던데, 어디 있더라? 연세도 많으시고, 일본 작가분. 참 멋있어, 여기 있네. 코마미야 히로시씨. 1945년생이시네요. 일본 시타마현 출생, 티슈 건축. 훌륭하십니다.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이 선생님이나 가이더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한 사람들이 이 책을 갖고 집에 가서 작업을 했을 때 이거는 그때 바라는 책일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것만 갖고 한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데스. 아, 이거 참. 마음처럼 안 돼요. I love you.